내일장 촉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다행히 코스피가 낙폭을 거의 만회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내일은 시장을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? 네, 저는 뭐 내일 시장 좀 긍정적으로 예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네. 있어요. 왜 그러냐면 뭐 미국 시장을 봐야 되겠습니다. 미국 시장도 약간 월말 효과에 따른 약간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순환매 장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네. 코스피가 코스닥은 1%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. 코스피가 좀 흔들렸던 것은 MSCI 리밸런싱 그 작업이 오늘 마무리되는 날이에요. 그래서 오늘 어제 그제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이 오늘 장중에 좀 기간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 초반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장중 다 매물 소화가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. 그러면서 오후장으로 갈수록 낙폭 줄이면서 보합권을 마감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 뭐 충분히 상승 가능성 좀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미국 시장의 흐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미국이 폭락이 아닌 이상은 좀 반등 가능성 열어놓을 필요가 있고 저는 저점은 3,140포인트, 고점은 3,180포인트 정도 열어놓고 대응하시되 아직 조정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네. 좀 오를수록 좀 현금화하지 못하신 분들 좀 일부 현금화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네, 아직은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고 박스권에서 등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금화 전략은 계속해서 염두에 두면서 매매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대표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.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